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그리고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습니다.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위법, 특권, 반칙의 인생을 살아온 조 후보자, 그 장관이 되겠다는 그 길마저도 편법과 특권입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인물의 최후의 몸부림입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할 법적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이런 자락을 깔아준 민주당, 한마디로 국회 능멸 콘서트의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비정상의 정당임을 자처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검증하는 언론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한마디로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하는 데에 이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오만한 권력을 앞세워서 언론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제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검찰의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들을 실토했습니다. 검찰의 명명백백한 공정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특검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의 대상에는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넉넉히 주는 것이 최소한 양심이 있는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그것마저 걷어찬다면 인명강행을 위한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거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비교적 소상히 해명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또 반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소상하게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했는지는 이제 국민들의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송부 기간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